테이블마다 뭔가를 들고 뜯기 바쁜 새님들. 어머, 대체 메뉴가 뭐예요? 기름이 너무 많다. 맛있다. 삼각지 명물 고등어구이입니다. 엄마 손맛 생각나는 반찬과 함께 즐겨 먹는 고등어 구이 백반. 살이 똑 떨어지잖아요. 반찬은 거들 뿐 백반의 주인공은 나야나? 바로 고등어 구입니다. 고등어 한 토막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 따가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추억의 맛이라죠. 맛있다.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화롯불에다 구운 그런 맛이에요. 할머니가 너무 정성스럽게 앞뒤로 잘 구워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앞뒤로 기가 막히도록 너릇너릇 구워진 고등어 구이. 겉은 바싹, 속은 촉촉하게 잘 구워진 이 고등어 구이에 숨겨진 오랜 전통의 손맛. 궁금해요, 궁금해. 굽기가 쉽지 않아요. 길을 구워서요. 걷다 보면 이 고등어 굽는 냄새 때문에 발길을 멈추게 된다는데요. 할머니, 우와. 고등어 구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15년. 네, 손님들이 내가 구운 게 맛있대요. 딴 사람이 구운 건 맛이 없대요. 더 태어나기 전부터 3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는데요. 하루도 안 빠지시고. 아, 하루도 안 빠져요? 개근상 네. 받아야 돼요? 그럼. 오랜 세월 한결같이 오직 연탄불만을 사용해 고등어를 굽는다는 할머니.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연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오븐에 구우면 저 부드러운 맛이 없죠. 이거는 부드럽고 다른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맛있죠. 고등어 본연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을 느끼기에 제격이라는 연탄불 고등어 구이. 따끈따끈 갓 구워낸 고등어 살 한 점 발라서 하얀 쌀밥이랑 먹으면 도둑이야 밥도둑. 입안 가득 씹히는 짭조름한 살코기의 맛이 바로 매력인데요. 아우, 못 참겠네요. 앞으로 들고 뜯게 만드는 이 맛. 일단 자반인데 안 짜고요. 되게 담백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할머니가 구워주시다 보니까 옛날 어머니가 구워주던 추억의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?